할렐루야. 어제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저보고 목사님 추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양복이 여름 양복이라 가지고요. 여름에는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오더니만 가을 되니까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춥긴 춥더라고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운전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그 시절도 이제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가을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게 요즘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영국 런던이 거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면서, 그래서 영국에는 이렇게 이제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 나라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뉴스에 한 번씩 보면 중국 베이징을 보면 뿌연 하늘을 보면서 저 나라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내가 안 됐고 우리나라가 참 안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도 참 영적 분위기다 이런 생각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말 그런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영적 세계는 물론이고 물질 세계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이렇게 그림은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림은 또 하나의 언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요 가장 내게 은혜롭게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요, 먼저 제 머릿속에서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체 인생 그림 언어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요, 이렇게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라는 것이 원래 눈을 뜨고 나면 한 반나절만 지나면 잃어버리기 마련인데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성당동 파도고개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작은 벽돌 조각 색, 작은 벽돌 색깔의 돌 조각 하나가요 이렇게 앞산에서 이렇게 제 한테로 쭉 날아오는 게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날아오는데 점점 커지더니만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만한 그런 큰 돌 부처가요 제게 날아오는 게요. 오른쪽, 제가 보는 시각에서 오른쪽 밑에 허벅다리 밑에 파란 이끼가 또 이렇게 끼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꿈을 꾸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깨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흐르고요 이렇게 머리에도 이렇게 땀이 다 젖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가운데요 천명과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요 비록 어릴 때 꾸었던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우상 깨뜨릴 전도자로 인도해 나갔을 줄 믿고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가 제 전체 인생 그림 언어로 그려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힘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무능한 이유는요, 신비스러운 뭔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뭔가가란 그게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요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가 형하고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는 그의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붙여준 것이 아니라 동생 요셉을 빗대어서 붙여준 별명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비주의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너무 사랑했던 그 라헬이 광야에서 죽어서 마음에 짐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민의 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자식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고 형들은 그런 아버지의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까? 채색옷은요, 당시 왕족이나 가문의 장손 혹은 장손이 아니더라도 귀족이 아니더라도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신비운동을 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다니는 그런 밉상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요, 언약으로 해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을 언약의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왜 130km나 걸어온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겠죠. 한 집안에서 사는데. 분명히 우리 가문은 세계 복음화할 언약의 가문이다 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수백 번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산이 되고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세상 살릴 것이라는 그 생명 확산의 복, 그 언약은 형들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뭐가 사라졌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와 비전을 각자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가지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이란 다른 일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요,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내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나의 세계복음화로 적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교회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자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다 내어 걸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자, 절대 제자, 진짜 제자, 참말 제자, 이게 아니라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회든 다 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느 교단에서요, 또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까? 지난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동네 길을 가는데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장난기가 좀 발동해가지고 뒤에서 걸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6번, 7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번쩍 드는 생각이 아닌갑다 싶은 건데요. 아이고 아닌갑다, 아니면 안 되는데 싶어갖고 옆으로 가서 싹 보니까 그 여자분 옆 제 얼굴을 탁 보더니만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갖고 저도 집사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면 왜 할 뻔했습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왜 살 뻔했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전도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란 좁은 의미에서는요, 현장에서 영접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 제자란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리끼는 것, 그리낀다는 말은요, 걸림돌이라는 말로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에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는데요, 미련한 자란 세상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독 십자가의 도에서만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고요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고 한 이유는요,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서 21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그 유대인들은요 유독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미련해지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전도 제자란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요, 전도 제자는 부르심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전도 제자이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요, 전도 제자란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복음 회복이라는 이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요, 신비와 신비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비밀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서론 인생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서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전도 이전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혼자 똑똑하고요, 혼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인 나의 사명, 세계 복음화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겨우겨우 은혜롭게 살다 은혜 받고 살다가 가도 우리 후대들의 신앙생활은 중단되고요, 그 시대는 비유하자면요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영적 암흑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전도 제자가 진짜 제자고요, 특별히 넓은 의미에서 전도 제자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요, 강서구의 PC방 사건 알잖아요. 얼굴에만 뼛속 깊이까지 32군데 칼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오늘 기사에 보니까, 말을 들으니까, 꿈에 자기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진대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고와 사건에는요 피해자가 있고 또 피의자가 있지만요, 영적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요 피해자도 피의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동 성폭행범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도 있었고요, 신문기자, 방송기자, 이웃주민, 가족들도 다 있었는데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기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별명으로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PC방의 그 알바생, 그 어머니는요, 자식이 그냥 병이나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복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적을 붙이든지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출을 하든지 팔공산에 올라가든지 절에 가서 49절에 지내든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복음의 짝퉁입니다. 짝퉁이 뭡니까? 속이는 것이고요, 거짓이고요, 가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불행한 일이 나를 비껴나가고 또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지내는 겁니까?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잘 봐달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음 달 12월이면 낮이 가장 짧고 또 이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동지날에는요,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붉은 팥죽을 이렇게 먹고 난 이후에 이 붉은 팥죽을 집 주위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왜 뿌립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 떠나가라고, 재앙이 넘어가라고 뿌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숟가락 들고 많이 뿌려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내만 시켜요. 뿌리는 것도 잘 뿌려야 됩니다. 이 스냅을 이렇게 주면요, 반텀은 날라고 바텀은 내한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딱 꺼내야 돼. 딱 꺼내갖고 기둥에 딱 뿌려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열 가지 재앙에서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복음의 짝퉁이라고 했습니다. 팥죽 뿌린다고요, 소금 뿌린다고요, 부적 붙인다고 귀신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감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왕의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 1순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뭐 약간씩 바뀌기는 하던데요. 한때는 뭐 방글라데시, 또 한때는 또 라오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진국일수록 선진국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발도 없이요,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소돼지 오줌 사는 거 밟고 다니면서 나는 행복해, 이게 진짜 행복한 겁니까? 눈 뜨면 짐승처럼 끼니 걱정부터 하고요, 한 끼 채우고 나면 마땅히 하는 거 없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다 짝퉁이에요. 그렇다고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들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미국은 마약으로요, 일본은 정신문제로, 천상 낙원이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곳은요, 동성애로, 우리나라는 천령 자살률만 1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이요, 진짜 행복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묻겠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행복이냐고 묻겠죠. 그 답은요, 간단하죠. 우리 인간을 알면 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먼저 영적 회복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회복, 건강 회복 이전에 영적 회복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는 행복, 거짓된 행복, 포장된 행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행복이 무엇이고 거짓된 행복이 무엇이고 포장된 행복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속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인이 사단 마귀니까. 그래서요, 맨발로 다니면서도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해 이래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행복해 이래요. 할 일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행복해 이래요. 바로 사단 마귀가요, 내 주인이 되니까 컨트롤하는 가운데요, 속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진국 같은 좀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마약과 음란과 쾌락 같은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물질과 성공 중심된 포장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가난하든 풍요하든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경제적 수준과 직접 수준에 상관없이 3만 원짜리든 3천만 원짜리든 점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의지하게 되는 결과 사도행전 16장처럼요, 귀신에 잡혀서 살게 돼요. 내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이하고 살게 돼요. 흑암의 세력들이요, 한 개인을 장악하면서 그죠?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현장과 문화에는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우상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우상 문화요, 올림픽이잖아요. 성화 봉송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불을 지피는 선녀 같은 여자가 누굽니까? 하얀 옷을 입고 선녀처럼 이쁘장해 갖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 여자가, 그 여인들이 성창이거든. 성창,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성전을 찾아가지고 신전을 찾아서 성창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면 모든 죄사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성창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성적 타락에는요, 그 모든 성적 타락의 시작에는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봐도 그렇잖아요. 무당집이 있는 곳에는 술집도 많고요. 술집이 많은 곳에는 또 이상한 집도 많고요. 이렇게 우상 문화를 가지고요, 횃불 하나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네가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들이 밟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호감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우상 앞에 박수를 치잖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로 귀신에 잡혀서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 회복하지 못한 결과요,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망가지도 넘는 온갖 정신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결국 이 땅에서는요, 짝퉁 행복인 속는 행복, 거짓된 행복, 포장된 행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사망이라고 하죠.
중국 한자가 참 성경적으로 잘 표현했죠. 사망,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죠. 진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한 국가나 영적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후대들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땅의 이야기,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고령이라는 어느 시골 외딴 집에 제가 매주 저녁 7시에 이렇게 다락방을 갑니다. 차를 세워놓고요, 한 400m 걸어서 가거든요. 산이 바로 밑에 있어요. 비 많이 오면 그 집도 실릴 갈 정도로 이렇게 좀 외져요. 또 혼자 집이 뚝 떨어져 있어요.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무서워요. 뭐가 산에서 뭐가 하나 우익 하고 나올까봐 무서워갖고 휴대폰을 후레쉬 들고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런데 한 400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가 나오게 돼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이 발걸음이 정말 천년의 응답을 남기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며 기도가 나와요. 이 가정은요, 20여 년 전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온 그 핑퐁이라는 어머니와 또 환성이라는 20살 남자아이와 현재 두 명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농사를 짓다가 농약 중독으로 요양병원에 있고요. 핑퐁이라는 분의 언니는 태국 파타야에서 네일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톱에 뭐 그리는 게 네일샵 맞나요? 저는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두 모자를 앉혀놓고요, 반복해서 매주 복음을 선포합니다. 알아듣기나 못 알아듣기나. 왜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참 없어 보이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창세전에 예비하셨고요,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천년의 응답요? 아닌데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 인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답을 남기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회복이라는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그리고 짧은 신앙생활을 하고 가지만 천명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았지만 다른 거 말하고 다른 거 기록 안 했다. 뭐만 기록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족속을 제자라고 삼아라는 세계 복음만 기록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말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전도 선교만 해라
라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불신자는 아니죠. 영접했으니까. 믿어지냐?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믿겠다 이 말은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다, 이거는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 창조주가 이해되면 내가 믿을게, 그만큼 교만이 없죠. 하나님을 내가 이해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에서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씌우고 하잖아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렘넌트라는 믿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믿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나는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뭔가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절대 제자 응답을 누리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란 살다가도 지옥,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완전 복음, 진짜 복음, 절대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제자,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정말 복음 회복할, 그리고 복음 전달할 진짜 제자로, 전도하는 전도 제자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